저희는 이런 점과 그다음 민주당에서 민주당이나 다른 인사들이 제기하는 의혹들도 다 저희들도 다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인정하는 건지 아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 반나는 것들이 나오면 그건 아 그건 됐고 또 무조건 뭔가를 잡아내서 뭔가 이거를 국토부가 압력을 넣어서 특정인 특정 토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게이트로 한 거다라고 몰고 가는 거예요. 조금만 내려놔 주시면 나중에 같이 결론 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예, 지금 지적하신 팩트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무시하는 거죠. 양평군수가 단체장이지 않습니까? 2018년 2030 양평 계획에 이미 강상면 연결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양평 군민의 대표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전 양평군수는 양서면이 분기점인 기존 예태안만 일관되게 추진했고 강상면이 분기점인 대안은 처음 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예. 지금 와서 게이트로 몰고 갈래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가 일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국민들 현혹시키고 거짓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군수의 거짓말을 보면서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양평 군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양평 군수가 얘기했는데도 틀에 맞췄거나 양평 군수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거나 왜냐하면 겉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이 양평 군수의 발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제기하면 그 의혹에 대해서 여러분들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건 해소가 됐다. 대신 이건 어떠냐?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대해서 국토부의 주장에 맞는 거는 전부 무시하고 사소한 거 자료 실무적인 뭐 이런 거 갖고 야 너희들은 무조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작한 거야. 게이트야. 이렇게 한다면 저는 우리 상임위는 그런 것들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기점 설치가 특혜입니까? 호재입니까? 여기에 계신 조호서 부인님 네. 지역구의 고서 분기점 장천민 의원님. 그건 제 지역구 아닙니다. 고서. 아닙니까? 산내 분기점 이소영 의원님 학위 분기점. 여기 있는데 분기점 생겼다고 강우선 지역에서 합니까? 저희 지역에도 분기점이 있습니다. 분기점 함. 안흥백 설치하고 거기 오면 어? 해부시설이라고 전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떨어지는 게 좋다니까. 거기 아시겠어요? 거기 특혜입니까? 분기점이. 그럼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그 이 고속도로 접속부는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아 물론 자 떨어졌으니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점에 나중에 저희들이 더 팩트를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강화 IC가 문제가 되는데요 IC를 아무데나 가서 찍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속도로와 국도가 만나는 지점에만 IC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강화면에다가 강화 IC를 만들어라 또는 이걸 기존의 종점을 유지하면서 중간에 IC를 만들어라 하면 만들 수 있는 지점이 하나나 두 개로 아주 제한이 되게 됩니다. 터널, 강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국도랑 만나는 지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강화 IC를 양평군에서 일관되게 요구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런 서로 난무하는 주장들의 이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네,